제가 예전에는 음성인식 기능인 바이보이스를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갤럭시 노트를 구매하고 보니까 그 음성인식 기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신 거는 구글의 문서입니다. 협업 다큐멘트죠. 그래서 이 협업 다큐멘트는 여러 명이서 동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계정으로 지금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놓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도 여기 보시면 문서 애플리케이션이 있으세요. 문서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이쪽에 화면에 있는 내용이 같이 동기화가 됩니다. 좋은 점은 여기서 입력을 갖다가 이제 보이스로 할수 있죠. 그두 개의 내용이 이제 동기화되기 때문에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음성 인식 기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걸 보실 수가 있죠. 동일한 내용이 여기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정말 좋아졌네요. 인식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걸로 이제 100%네요, 여기까지에서는요. 네, 이런 기능 유용하게 이용하면은 앞으로 진짜 음성 인식 기능이 완벽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올것 같습니다.